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뿌링클 슬라임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같이 놀아볼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도안을 준비해서 먼저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뒷면에 풀을 바르고 종이를 한 장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만 테이프로 코팅해 줍니다. 모두 잘라주세요. 치킨 박스는 이 부분도 꼼꼼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회색 부분들은 뚫어줍니다. 점선을 따라 접고 하트 부분에 풀을 발라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럼 치킨 박스가 되었죠? 다음은 뿌링클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먼저 긴 도안을 코팅해 줄 거예요. 숫자가 적힌 뒷면을 테이프로 코팅해 줍니다.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둥근 통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테이프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이 안에 흰색 슬라임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붙이면 돼요. 콜라는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먼저 둥글게 만들어준 후에 뚜껑을 닫아주세요. 테이프로 고정도 해줄게요. 이제 상자들도 만들어 볼게요. 선을 따라 접은 후에
하트 부분에 풀을 발라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큰 거는 치킨 박스 안에 넣어줄게요. 작은 건 치킨무 박스가 되어줄 건데 그냥 접어서 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이걸 투명 필름에 대고 똑같이 잘라서 투명 박스도 만들어줄게요. 종이로 만들어도 되고 투명 필름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붙일 치킨무 뚜껑도 완성해 줄게요. 안쪽 네모를 뚫고 투명 필름을 붙여줍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치킨무를 만들어 볼까요? 치킨무는 흰색 클레이를 긴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잘라도 되고 실리콘 테이프를 사용해도 돼요. 얇게 잘라서 여러 겹 붙여줍니다. 파우더나 아무 가루를 뿌리고 잘게 자르면 치킨무 완성! 투명 슬라임과 같이 넣으면 진짜 치킨무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치킨을 만들어 볼까요? 치킨은 총 4단계로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노란색 클레이에 주황색 조금, 갈색 조금을 섞으면 치킨색이 돼요. 이걸 치킨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치킨은 울퉁불퉁해도 되니까 조금 대충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다리나 날개 모양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울퉁불퉁하게만 뭉쳐놔도 순살치킨 느낌이 된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두 번째 단계인 튀김옷을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두 번째 단계는 필수가 아니니까 패스하고 싶은 친구들은 패스해주세요. 이런 황토색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준비해서 칼로 얇게 긁어주세요. 그리고 클레이에 묻힐 거예요. 잘 묻도록 풀을 좀 바른 후에 묻혀주세요.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스에 담아줄게요. 이제 세 번째로 뿌링클 가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보다 좀 더 얇은 색연필이나 파스텔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긁어주세요. 이걸 뿌려줄게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 색연필을 칼로 긁은 후에 조금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뿌링클 완성! 저는 큰 비닐봉지를 작게 잘라서 봉투도 만들어 주었어요. 봉투는 원하는 친구들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